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소형종 사슴벌레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소형종 사슴벌레 중에서도 바로 열분털 왕사슴벌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로 포장을 뜯어 보려고 하는데요. 열분털 왕사슴벌레는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그런 종류입니다. 원래는 매우 보기가 힘든 그런 종류였는데 최근 들어서 매물이 많이 풀려서인지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겉모습은 털보왕사슴벌레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등색이 좀 더 짙고 털이 더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는 털보왕사슴벌레와 매우 비슷합니다. 1에서 2cm 사이로 작은 소형종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계층은 암컷입니다. 암컷 한 통은 유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조심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은 일단 까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수컷도 나와줬는데요. 수컷은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턱이 털보왕사슴벌레와 다른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 색깔도 턱 털보왕사슴벌레와 매우 다릅니다. 제가 지금 털보왕사슴벌레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사열란 세팅장에 있거든요. 제가 비교하는 영상은 따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털 왕사슴벌레의 산란 세팅법 그리고 또 사육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 사육자분들이 이게 좀 정보가 없어서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가수된 산란목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산란 세팅하시면 매우 많은 후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개체들은 톱밥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미립자인 톱밥에 산란 세팅을 하시면 톱밥에서도 알과 유충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분털 왕사슴벌레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들이 제가 산란을 받고 있고 또 여러가지 방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양도 이제 곧 가능하게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